게 낙천성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천상병 선생 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대체적인 연구를 보면은 그 50년대 이제 등단 직후로부터 고문당하던 그 시기까지는 비애가 지배적이고 앞쪽에서 이제 뭐 실존주의라고 실존적 성격이 이제 굉장히 강한 뭐 이런 단계인데 아, 그 이후에는 뭐 이제 72년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이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되면서 아, 뭐랄지 좀 그런 안정감을 좀 표현한 자연 친화적인 시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 이제 그 초기에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그 관조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정화시키려는 마음속에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 은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풀이랄지 아까 얘기했던 물이랄지 뭐 길이랄지 뭐 이런 류의 성격이 그 등장하다가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천진난만한 시들이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거의 뭐시 자체만 보면은 뭐 동시에 가까운 그런 특히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시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류의 그 시. 뭐 보면 성서에도 뭐 그런 게 있죠. 뭐뭐 낙타구멍 뭐 은유도 있고 뭐 아이에게서 이제 그 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뭐 이런 류의 것들도 있는데 아, 그런 방식으로 그 이제 나아가는 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그좀 역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천상병 선생이 시를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학평론가들이 논의할 때 보면은 좀 대중적으로 잘 읽히는 그 시적 경향하고는 반대로 초기 시를 논의 많이 하거든요. 1950년대 이제 초기 시를 논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를 평가할 때 후기 시 같은 경우는 좀 이완된 시다. 그래서 뭐 어떤 긴장감이 이제 풀어져서 거의 이게 시인지 아니면은 그냥 산문인지 뭐 구분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동시적 경향의 그런 시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많은데 근데 반면에 그 독자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천상병의 그 초기 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감흥을 사실은 느끼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후기 시에 대해서 또 후기의 이제 산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친밀감을 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단순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뭐 문학을 업으로 삼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그 대중들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시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고 시인 자신이 자기의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거나 소소한 그 일상의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뭐 종교적인 뭐 체험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뭐그 천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공감을 그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에 보면은 그 천상병 시 중에 1970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저기 소릉조라고 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위쪽에 이제 인용문 보면은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도 뭐시 자체는 그냥 평이한 것 같습니다만 평이한 것 같습니다만 또 막상 읽어보면 평이하지 않아요. 왜 평이하지 않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청승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서울에 이제 홀로 있는데 아직 결혼 전이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셔서 고향 산소에 있다. 마산의 산소에 있다. 형제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그 부산에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부산에 갈수 없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갈수 없다는 거는 참 상당한 서글픈 그 심정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이 시가 그 서글픔에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은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근데 또 따져 보면은 지금 이 가난 때문에 고향에 못 간다. 그럼 이제 이 저승이라고 생각되는
그 벌레적 고향. 벌레적 고향을 가는데도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세속적인 삶처럼 돈이 없어 못 간다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냐면은 유머거든요. 상당한 그 유머죠. 그러니까 서글픔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천상병 시인이 그 서글픔, 그다음에 그 가난함을 매우 이제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만약에 한탄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걸 시로서 가진 품격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그 비극적 상황을 갖다가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은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냐 한 다음에 다음 문장이 참 알쏭달쏭해요.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근데 좀 난데없다는 느낌이 들죠. 난데없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향에 못 간다. 고향 산소도 못 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형제들한테도 못 가는데 명절날 쓰여진 시거든요. 명절날 추석날 정도 이제 쓰여진 시인데 돈이 없어 못 가는데 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승조차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단 말인가? 아 근데 저승은 돈이 없어도 갈수 있는 거니까 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깊은 것이냐?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은 그 미묘성 때문에 이 시가 시로서의 탄력을 이제 그 회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인생이 깊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없으면 아 영영 못 간다는 말인가 한 다음에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 이제 한숨을 푹쉰 다음에 한숨을 푹쉰 다음에 이제 깊은 상념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럴 확률이 큰데, 그리고 나서 돌연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시인이 우리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그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왜 인생이 깊은 건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시에서 보면 낯설계약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되다가 특정한 부분에서 완전히 전혀 엉뚱한 그 진술을 펼쳐내니까 거기서 덜커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흐름이 이제 전환되거든요.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아 인생은 얼마나 서글픈 것인가 이게 아니고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것인가 이게 아니고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돌연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면서 대단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폭넓은 그 긍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새로움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살아요. 굉장히 탄력을 그 회복하고 아주 그 의외의 어떤 미묘성을 이제 그 갖게 만들어서 시를 읽는 사람을 굉장히 상쾌하게 만드는 건데 왜 상쾌하냐면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상쾌합니다. 명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시를 제가 이제 그뭐 수업 시간에 가끔 숙제를 내요. 어떻게 숙제를 내냐?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보자. 자기 상황에 맞게 한번 이 시를 고쳐보자 하고 이제 숙제를 내면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뭐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고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떤 강의를 한번 했었냐면은 부천시에서 그 통일부에서 뭐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인문학 강의를 거의 한 다른 선생님들하고 한두달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상병 시를 한번 이제 서로 그 읽은 다음에 이것을 글짓기를 한번 해보자. 글쓰기를. 그래서 이 시를 좀 패러디 해가지고 자기 심정을 좀그 노래한 시를 이제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이제 나이는 한 대학생 정도 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학생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써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이북에 있고 나는 지금 이남에 있는데, 이남에 있는데 분단이 되어서 뭐 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자기식대로 이제 그 시를 이렇게 그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발표자들이 심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단순한 시인데 굉장히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친구는 아 인생은 그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 상황에 맞게 이 시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러디를 그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시들 보면은 뭐 가난을 갖다가 이제 상대화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유머러스한 그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뒤집는 뭐 이런 것들이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시 자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상쾌하게 그 느껴지는 뭐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우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천상병 선생이 중시 했다. 우정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했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평생에 걸쳐서 뭐 우정의 대상이 뭐그 인생이 흘러가면서 계속 바뀌긴 합니다만, 천상병 선생이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기억들은 결국은 이제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가장 큰그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용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대학 시절을 이제 회고하는데, 상대 입학했지만은 학과 공부보다는 문인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 이제 일거였다. 청춘과 음악과 예술을 함께 논하였다. 그래서 음악 감상실인 르네상스나 돌체가 우리들의 그 주된 본거지였다. 브람스 교향곡을 들으면서는 많이 울기도 했다. 6.25를 전후하여 가난한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때의 다방과 술집에는 인정이 흘러넘쳤다. 전후의 피폐상이 참담했으나 문학 동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떠들고, 또 항상 돈 문제로 이제 허덕였지만은 그때 이제 다방과 술집은 사무실도 되고 더러는 이제 재정 후원자도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정과 친교, 우정 혹은 뭐 만남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천상병 선생이 중시했는데, 이게 꼭뭐 자기와 뭐 연배가 같은 동료들뿐만이 아니고 그 시들을 읽어보면은 이 어린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간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도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집을 나서니 6살짜리 꼬마가 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한테 여놈, 여놈, 여놈아라고 했더니 꼬맹이 대답이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자 가자 사탕 사줄게라고 해서 가게로 가서 사탕을 한 봉지 사줬더니 좋아한다. 뭐 헤헤 하고 이제 좋아했겠죠. 그래서 내 미래의 주인을 나는 이렇게 좋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를 보면은 나는 55세가 돼도 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을 좋아한다. 동네 아이들이 귀여워서 나는 그들 아이들의 친구가 된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정직하다. 예수님도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다. 나는 그 아이같이 순진무구하게 지금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본에 이제 드러나고, 그 천진성이나 그 낙천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제 닮아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하고 세속적인 또 생활 속에서의 어른들하고의 이제 마음하고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아마 이제 경제관념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제관념.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는 또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가난을 자처해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뭐 직장 생활, 그다음에 꼭 직장 생활이 아니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뭐 흔쾌하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대화를 하고 싶긴 하나, 실제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은 평생 안볼 사람처럼 대화를 닫기도 하고, 이게 어른스러운 세계거든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역시도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그렇게 이제 조직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천진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게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위에 이제 위험도 있다고 뭐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살아가는 어른스러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뭐 꼭 뭐 본질이라고 뭐 말하기보다는 부정할 수 없는 또 현실이거든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청해서 가난은 자발적 가난은 감당할 수 있다. 자발적 청빈을 감당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소수일 겁니다 아마. 소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천상경 선생님 시를 읽으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정말 무의미해. 뭐 이러면서 천상경 선생이 이 보여주는 이 친교, 그다음에 우정. 뭐 이런 게 정말 우리 삶의 본질 아니겠어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뒤통수한테 막 그래서 오늘부로 사표를 쓰고 수락산으로 가려야 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병 그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익 추구의 경향이 누구나 있는 건데 뭐 보통 보면 이제 세속적으로 이제 돈과 권력에 대한 뭐 이익 추구 혹은 뭐 어떤 위신 뭐 등등의 이제 이익 추구의 경향이 그 사회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예, 좀 작동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인데 이 천상병 선생은 이거가 아니고 이제 우정이다 혹은 친밀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대학 시절 그 동료들과의 이제 격이 없는 관계에서 이제 느끼는 즐거움이 사실 돈과 권력 위신 이런 이익 추구 이런 거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한국은행에 취직을 해서 굉장히 성실한 그 생활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천상병 선생은 이거 아니다 해서 이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정과 친밀감 뭐 그런 공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니까 시를 찾거든요. 이 생활, 생활인에게 이제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이런 이익 추구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익 추구의 경향에 대해서 경멸한 건 아니에요. 또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는 천상병 시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다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정과 친밀감을 이제 상당히 그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천상병 선생의 동기, 대학 동창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생각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그 은퇴한 그 기업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천상병 선생의 삶은 어떻게 그 인식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글쎄 뭐 그런 게 가치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나로서는 항상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사장하고 막 전무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라서 그러니 나로서는 근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 그 금치산 상태다. 경제활동도 안 하고 뭐 물론 뭐 시가 소중한 거 나도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도 뭐 문학이나 예술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것들도 뭐 있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저쪽에 그분들은 또 한편에서 보면 아주 그 냉정하게 반박하는 분들도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돌이켜서 이제 뭐 현재 국면을 생각해 보면은 천상병 선생의 삶은 또 천상병 선생 삼대로 또 존중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의 그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삶과는 다른 삶을 바라보는 또 생활인 편에서의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 것도 또 충분히 그 인정하고 또 설득될 수 있는 또 논의죠. 물론 뭐 어떤 그 천상병 선생의 상태에 대해서 그걸 갖다 뭐 사회적 금치산 상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과도한 좀 제가 볼 때는
친구에 대한 평가절하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의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물질적 어떤 축적을 해 나가고 또뭐 그것을 통해서 뭐 삶의 그 어떤 의미를 찾는 이 삶도 부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뭐 기쁨도 느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천상병 선생은 이제 어쨌든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몫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이런 친밀성의 영역으로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어 근데 또 어떻게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그런 가운데서 삶을 이제 낙천적으로 살수 있었느냐 하면은 또 이제 문화기술 공동체 안에서는 또 묘한 또 이렇게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천상병 선생이 항상 뭐그 산문 보면 좀그 재밌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 일상의 사소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침이 되면 항상 자기가 아내한테 2,000원씩 받는데요. 그래서 부인에게 2,000원을 받고 그 2,000원을 받아가지고 맥주를 두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담배 한갑 사고 그 다음에 토큰을 사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친구들 많이 있겠죠. 뭐 문인들도 있고 문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헤어질 때꼭 2,000원을 달라 하고 자기가 이제 수금을 하는데 수금. 그러니까 꿔달라는 게 아니고 수금을 한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래 상병이니까 하면서 천상병을 만나면은 이제 2,000원씩 준다고 하는 건데 준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친구가 주는 2,000원이나 그걸 받는 천상병의 이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우정의 이제 한 과정으로서 이제 느껴지는 거고 또 독특해 보이는 것은 그러면은 천상병 선생은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나?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본인이 노동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받는 그런 뭐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경제관념이 돈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의식하는 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뭐 2천 원, 3천 원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상당 부분 적금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적금을 상당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500만 원을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적금을 한 500만 원을 해놓고 있고 2천 원, 3천 원 받아가지고 맥주 두병 먹을 거 이제 한 병으로 줄인다거나 뭐 해서 통장에 지금 내 통장에 뭐한 500만 원인데 그중에 한뭐 200만 원 정도는 나한테 문학을 배우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장가 갈때 이제 쓸 계획이고 또그 중에 얼마는 뭐할때쓸 계획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그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이제 그 강경화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부인한테 이제 받은 그 2,000원을 다 쓰지 않고 술도 좀두 잔, 하루에 이제 허용된 용량 두 잔, 맥주 두 잔, 이 약속을 지키면서 뭐 살겠다 등등 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축적을 하는데 이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나 과잉되게 그큰 돈을 자기가 뭐 이렇게 벌어야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최소한의 이제 그 자기의 일상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경제를 유지하고 또그 한정된 그돈 안에서 한정된 소비를 하고
그런 이제 안분지족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관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관념 속에서 이제 돈을 꽤 많이 모아두었다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천상병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은 그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그 예, 아궁이에 보관했다 다 홀라당 그 그냥 은행에 뭐 이렇게 보관해도 될 텐데 홀라당 이제 다 태워버렸다는 그래서 가실 때 이제 다 갖고 그 가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독특한 분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후기로 갈수록 그 명랑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여기서도 새가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새소리. 그 초기작의 새는 그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 흘리는 새인데 저승으로 날아오르는 새인데 이 후기로 가면 이제 새가 어떻게 바뀌냐면 명랑한 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명랑해진 거죠. 그래서 새는 언제나 명랑하고 즐겁다. 하늘 밑이 새의 나라고 어디서나 거리낌 없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자유의 이제 이미지가 나오죠. 자유롭고 깊은 것이다. 즐거워서 내는 소리가 새소리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소쩍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는 이미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새가 근데 이제 천상병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는 우는 게 아니다. 응? 울음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울음소리일지 모른다고 어떤 시인이 했는데 얼빠진 말이다. 그리고 나서 새의 지적임은 환희요 기쁨이다. 우리도 아무쪼록 새처럼 명랑하고 즐거워하자. 즐거워서 내는 소리가 새소리다. 그 소리를 괴로움으로 듣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놈이냐. 얼빠진 놈, 어처구니없는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 아래가 자유롭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새는 아랫도리 인간을 불쌍히 보고 아리랑 아리랑 하고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후기로 오면은 그 초기 단계의 그 새가 이제 삶의 그 안정을 그 찾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낙천적인 명랑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유로운 그 새 이미지로 그 변화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가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가난한데 이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맨 하단에 이제 시를 보면은 그 109페이지에 제일 밑에 이제 시를 보면은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속에 두둑한 담배 그리고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은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무덤과 무성한 풀숲으로 때려놔서 괴로웠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싱싱 바람 불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햇빛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햇빛에는 예금 통장이 없다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경제 문제나 뭐 돈 문제라든가 뭐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천상병이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상병은 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의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그 돈의 관념이 다른 거죠. 돈을 갖다 잔뜩 그 통장에다가 그 모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과 다르게 필요한 만큼 돈을 수금하고 버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수금을 하고 또 수금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절약하고 또 저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 양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건데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건데 예, 정확하죠. 그래서 절대 그 오버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한테 있는 돈의 규모 안에서 쓰고 또 남는 돈은 적금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도 2,000원이 있어야 하루를 보낼 텐데 이제 돈을 가늠해 보고 그러니까 그 특유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낙척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상병 시인이 그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부유한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삶. 그 부유하고도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가난하면서도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혹은 뭐 우정이 실제로 이제 그 충만한 삶이 천상병 선생 입장에서는 그 좋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사 제 아무리 많은 뭐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독하다면은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니라고 이제 그 생각했을 그 가능성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병 선생은 이런 뭐 무욕의 낙천성, 우정과 친교의 태도, 뭐 가난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천상병 시를 보면은 그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좀 그것에 이제 대척점에 좀 있는 거죠. 가난을 재학시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 저도 어릴 때 이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부유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뭐 가난하다면은 가난한 집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은 육성회비를 제 날짜 540원인데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고 그래서 복도 나와서 손 들고 뭐 이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뭐 모욕감을 느낀 적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예. 예.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 천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를 종의 능력주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경멸하는 뭐 이런 태도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어떤 천상병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다운 가난, 가난하면서도 인간다운 품위는 결코 이제 훼손당하지 않아야 된다. 또 훼손당하지 않는 어떤 삶의 방식. 이라고 하는 게 좀 오늘날과는 좀 이렇게 좀 대조적인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다 보니까 그 예술가 특유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런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긍정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삶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노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외된 노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혹은 일을 갖는 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그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아무리 이제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일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이제 목적이 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런 노동 세계, 그게 이제 소외된 노동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천상병 선생이 했던 뭐 시쓰기라든가 뭐 산문을 쓰고 뭐 이런 그 행위는 노동은 노동이에요. 그것도. 근데 다만 벌이가 그렇게 크게 따르는 노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예술적 노동 안에는 그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글쓰기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충일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상병의 이제 그 삶 속에는 존재하는 걸 거고 그게 이제 뭐 천상병 선생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미한데 간신히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만족감 때문에 그 삶을 긍정하고 있는 아마 예술가들의 그 일반적인 그 관점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보면 그 낙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상병 선생이 가지고 있는 낙천성. 그러니까 동일한 삶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천상병 선생은 그걸 굉장히 낙천적으로 그 보았던 건데 아마 거기에는 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 부인이 그 목순옥 여사와 같은 자기의 이제 그 일과 삶을 갖다가 그 이해해주는 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홀로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2,000원 수금할 때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부인이 뭐 이제 그 카페를 이제 찻집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소한 수입으로 어쨌든 생활은 이제 지속되는 거고 또 이 부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없는 그 존중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 게 명랑하고 이제 굉장히 낙천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제 부인과의 이제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어떤 그 관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힘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상병 선생이 그 가지고 있는 뭐 기독교적 신앙, 그 신앙이 또 그 가지고 있는 그 버팀목도 또 그거 버팀목대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귀천 같은 시를 보면은 되게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귀천이 없나? 여기는 없죠. 예, 여기에는 중요한 시가 없네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독교적 구원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 귀천,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시에서는 새가 저승, 저승으로 날아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저승 개념이 굉장히 이제 비관적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귀천을 쓸 단계로 가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떠나온 곳, 본래적 고향으로 이제 그 돌아간다는 걸 아마 의미할 텐데. 그래서 이제 본향 뭐 이 정도의 이제 개념이 되겠죠. 본향. 나의 이제 그 본래적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귀천인데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소풍을 끝내고 이제 애초에 이제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소풍으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야 어땠냐 그러면은 아름다웠어라고 말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이 천상병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낙천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귀천 같은 시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93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께서 이제 그 인사동에서 계속 귀천 찻집을 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10주기가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천상병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10주기가 돼서 글을 한 편 썼어요. 글을 한 편 써가지고 이제 어디 문예지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부인을 한번 찾아가서 사모님을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쓴 글이 나온 책을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선생님 그 생전에 그 시에 대해서 글을 한 편 썼는데 한번 사모님께서 기회 나실 때 읽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인사동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여간 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천상병 선생이 이제 의정부 쪽에서도 이제 그 사셨는데 말년에 그래서 의정부 쪽에서는 그 천상병 문학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천상병 문학제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천상병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정부 시에서 이제 주관해 가지고 그 천상병 선생의 이제 시를 기리는 문학상, 뭐 문학제, 뭐 혹은 뭐 지역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면서 천상병 선생의 이제 삶과 문학에 대해서 그 기리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게 천상병 선생의 이제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입신출세주의라고 하는 게 입신출세주의라고 하는 게
그 한국이든 서양이든 거의 100년, 2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개인적 목표로 이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입신 출세주의랑 출세하는 거.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근데 천상병 선생은 그 입신 출세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비껴서 가지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 가능한 삶이다. 그다음에 사랑이 가능한 삶이고 나와 언제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혹은 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 관계들이 풍요로운 삶이 그게 좋은 삶이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2,000원 수금만으로도 근데 이제 물가 인상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만 원 정도는 이제 수금을 해야 담배도 사고 막걸리 1,200원, 담배 4,500원 한 만 원 있어야겠죠. 차비가 있으려면은 하여간 그런 셈인데 그런 어떤 인간다운 삶, 좋은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정직하게 소박하면서도 깊게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 사셨던 쓰셨던 뭐 이런 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바이고요.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뭐 혹시 그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없으면은 끝낼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예,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